자, 오늘 그림은 조금 쉽거든요? 쉽죠? 안 쉬워요? 아, 그래요? 개중머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 건물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무 얘들은 빼고 뒤에 나무 조금 그려주고 건물 그리고 여기 옹벽 같은 거 쉬워진 거는 그리지 않을게요. 얘는 그러니까 이 담장하고 여기 울타리하고 집하고 이 사진을 다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려야 될 것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그것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온전하게 다 그리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이 뭐 천막이나 이 나무 이거 빼고 이렇게만 하면은 좀 간단해지죠. 이거 빼버리면 이거 빼버리면 좀 엄청 간단해지잖아요. 집만 딸랑 있잖아요. 집만 있으면 좀 허전하니까 앞에 있는 이런 뭐 울타리 같은 거 하고 뒤쪽으로 나무 하나 세워주면은 적당히 이제 고도가 되거든요. 모든 그림은 수평과 수직이에요. 특히 건물은 이 수직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비틀어져 버리면 건물이 기울어져 보여요. 그리고 이 지붕이 이게 하늘에서 이게 내려다 보면은 지붕이 이게 되게 넓거든요. 이렇게 넓은데 지금 이 지붕은 올려다 보는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지만은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지붕이 높이를 그릴 때 여기 처마 밑에서 지붕 끝까지 이 길을 재면 한 몇 센치 정도 되겠어요? 프린트업으로 한번 봐보세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5cm. 2.5요? 1.5.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cm도 안 될 것 같아. 1cm. 그쵸? 근데 엄청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지붕을 높게 그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밑에서 올려다본 지붕은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수평으로 그려주는데 이 지붕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 칸이 있죠. 가운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이런 가운데 지붕을 그려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릴 때는 조금 이 사진보다 높이 이 지붕을 높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보면은 또 이쪽 오른쪽에 약간 벽이 보이죠. 벽이 보인다는 것은 약간 시점이 약간 오른쪽에서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떠겠어요? 이 벽이 보인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소실점이 생기겠죠. 이쪽은 소실점이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지붕으로 여기서 눈높이는 한 옹벽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 잡아주고 소실점이 생겼으니까 아까 제가 지붕을 수평으로 그려야 된다 했죠. 근데 수평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차피 소실점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쪽도 소실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언젠가는 참 멀리가 있어요. 그러면 수평은 수평인데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되겠죠. 미세하게 멀리서 수평 소실점이 잡히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수평이거나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되는데 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선이 올라가지만 않고 수평이든지 약간 아래로 내려지든지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기준점을 이 지붕 가운데 지붕을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하면은 거의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거의 수평으로 위에쯤에 이렇게 처마를 이렇게 뚫고 가면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처마 밑에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막대를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붕을 그리는데 지붕의 높이를 잘 재라겠죠. 높이를 너무 높지 않게 한 1cm 정도만 점을 찍는데 이게 보면 이제 삼각형 지붕이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 한쪽 변이 길고 한쪽 변이 짧고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 지붕을 그릴 때는 항상 선을 두 번 그어서 이 용마루를 표현해 줘야 돼. 기와집이니까 이렇게 기와장이 볼록볼록한 있겠죠. 이쪽은 이 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굴리고 이 오른쪽은 반대로 이렇게 원을 굴려야겠죠. 이렇게 이 소진점에 맞게 이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쪽 옆면을 약간 보이게 이렇게 하면은 지붕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화,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한옥의 기화장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의 이렇게 붙여서 위로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주세요. 스프링 말듯이 크지 않게 이렇게 동글동글 해서 기화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이 집은 지붕은 완성이 됐거든요. 아래에서 올려다 보니까는 처마가 보이겠죠. 안쪽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세요. 이쪽 기울기 소실점에 맞게 얘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항상 집은 처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벽에서 이만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쭉 그어주세요. 이 집이 똑바로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이쪽으로 다시 올까요? 이쪽으로 와서 옆면을 살짝 그려주시고 이 기울기 잡아주시고 한번 꺾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의 기울기하고 똑같이 다시 지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의 기울기하고 똑같이 얘를 보면서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용마루 지붕에서 여기도 용마루 위이고 이 기울기를 이렇게 각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그렸던 지붕처럼 똑같이 선을 두 개 그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기화를 돌려주시면 지붕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 라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각이 있죠. 각을 잘 보셔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옆면에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처마가 좀 튀어나왔겠죠. 안쪽이 있겠죠. 기울기에 맞게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이제 여기 온전한 벽이거든요. 수직으로 쭉쭉 내리세요. 쭉쭉 내리세요. 이런 수직선을 그을 때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를 다 보면서 이렇게 그어줘야 이게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만 보고 그리면 얘를 보고 그리고 얘를 보지 않으면은 얘만 따로 그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삐뚤어지거든요. 조금 멀리서 보면서 얘 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높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아래를 선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마세요. 여기는 항상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그려버리면 집이 조금 이렇게 낮게도 될 수 있고 너무 높게도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서 또 여기 조금 보이는 지붕을 해볼게요. 얘는 각도는 똑같아요. 각도는 이렇게 똑같은데 조금 보이죠. 기화도 얘하고 똑같이 하는데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여기도 기화를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 여기 위에 있는 기화의 각도대로 이런 식으로 기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하면은 좀 편해요. 근데 그어놓고 하면은 약간 그림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선을 이렇게 그어놨으면 이 기화도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화를 올려주고 그래서 벽은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얗게 놔두고 기화에 이렇게 선을 많이 넣어서 선이 밀집되게 만들게요. 앞으로 기화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볼록볼록하니 동그라미를 반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반만 쭉 쳐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앞으로 나와 있는 지붕인데 거의 눈높이라서 이 이면이 조금 보이긴 한데요. 아주 조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 내려오는 빗물 내려오는 배수로 배수관.
이쪽 기와도 만들어 볼까요? 여기도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대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너무 두껍게 말고 촘촘히 이렇게 그어주세요. 해준 다음에 기와를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이 기와를 좀 촘촘히 해주세요. 촘촘히.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그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되고 아래에서만 쭉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옹벽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높이가 거의 한 이 정도쯤으로 이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것을 할 때 이 까만 부분 있죠. 이 사각형을 임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얘를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 오른쪽이 벽이 좀 낮거든요. 얘를 수평으로 그리되 수평을 딱 그어 놓고 한번 낮춰서 또 수평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면 이런 이제 뭐 석축 같은 게 쌓아졌으면은 이런 식으로 쌓아지겠죠. 담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수평으로 쌓아야 돼요. 집 지을 때도 수평으로 쌓아야 되니까 이런 담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이 낮으니까 층계를 줘서 낮게끔 만들어주시네요. 수평선 신경 쓰면서 그려주세요. 있어요. 젖은 부분을 이렇게 까맣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하얗게 선만 쭉쭉 그어 놓은 것보다 더 재미있는 표현이 되죠. 울타리를 세워주는데 여기서 울타리를 약간 이렇게 두껍게 해서 쭉 간격 맞춰서 이렇게 세워 까맣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만큼 크다면은 이 아래에서는 키가 한 칸 내려온 만큼 작겠죠. 키가 철을 세워주고 또 여기서도 얘보다 한 칸 내려온 것만큼 작겠죠. 강약. 이런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 쇠를 새카맣게 해서 좀 강하게 보이고 작은 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한 줄, 두 줄. 또 여기서도 한 줄, 두 줄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서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제 그림은 전체적으로 크게는 이 정도만 하고 이쪽에 나무만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여기 조금씩 보이는 창문, 여기도 창문이 하나 이쪽에 있고 이 집이 지금 옆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벽이 너무 허전하니까 여기가 창문을 하나 이렇게 큰 것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또 아주 작게 조금 창문이 보이고 이쪽도 옆에 이게 뭐예요? 이게 굴뚝인가? 굴뚝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벽돌도 해주는데 벽돌은 이렇게 얘도 너무 넓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좁게 선을 쭉 이렇게 수평으로 이 철망 아래 안쪽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철망 안쪽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쪽도 벽돌인데 이쪽은 하지 않을게요. 군데군데 이렇게 좀 색깔 있는 벽돌을 이렇게 해주세요. 점을 찍어주는 점. 이 선의 간격에 맞게끔 그 크기로 벽돌이 다른 색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 우리 그 나무 그리기 할 때 이렇게 얘가 형태를 잡아가지고 여기 수세미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여기 나무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 울타리 위쪽으로 있으니까 울타리 밑으로 이게 선이 넘어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작은 나무들도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옹벽 위에 뭐 나무나 뭐 이런 작은 뭐 꽃밭이 있는 것처럼 풀이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이렇게 가지 있는 나무들도 몇 개 해줘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나무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 가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파리를 붙이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나무 그 이파리 붙이기 전에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파리를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이 가지를 따라서 여기서 이파리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붙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